하마스가 전쟁은 일으켰지만 네. 처음에 공격해가지고 1,500명이 죽었어요. 지금. 예. 근데 이스라엘은 1,500명 사망자가 거의 계속 그대로예요. 근데 지금 처음에는 이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나도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지금 몇 명 죽은지 아세요? 3,000명. 그러니까 우리 언론 보도에는 그 내용은 별로 보도 안 하죠. 안 하마스가 공격한 거는 1,500명이나 네.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것만 해 그냥. 근데 고 지금 한 열흘 사이 일주일 열흘 사이에 3,000명이 죽였습니다. 예. 그중에 어린이가 1,000명. 어린이만 1,000명. 어린이만 1,000명. 네. 그러면 이게 인도주의로 볼 때 제가 뭐 사실 이스라엘의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막 참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. 근데 이스라엘이 좀 지나치다고 보는 건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가지고선 테러리스트가 이 저 테라비브나 예루살렘에서 테러를 많이 하잖아요. 네. 테러하면 뭐 10명이 죽었다, 5명이 죽었다 막 그러잖아요. 네.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한 줄 아세요? 공습을 해요. 가자 지구에 공습을 하는데 명분은 하마스의 테러리스트를 처단한다라는 명분이지만 폭탄에 눈이 달렸습니까? 하늘에서 폭탄을 막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은 테러로 5명, 10명이 죽지만 예. 여기는 30명, 100명이 죽어요. 아휴.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. 세계의 언론기관을 다 유대인들 뭐 서구방이 잡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렇지만 뭐 테러 행위는 용납할 수 없죠. 네. 그렇지만 테러에 대해서 국가 테러로 엄청난 그 순수한 민간인들을 이렇게 사상시키는 거를 지금도 네타냐후는 그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만행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보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자유다라는데 자유를 하는데 왜 민간인들을 이렇게 3,000명 각도 병원도 폭격을 하고 말이죠.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,000명이나 죽었다는 굉장히 좀 그걸로 이제 시끄럽고 세계가 더 이스라엘이 좀 지나치다. 그러니까 처음에 하마스가 공격했을 땐 전 세계 여론이 네. 하마스는 저 테러리스트다 이랬는데 지금 한 열흘 사이에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해서 물과 식량과 전기가 안 되고 병원 같은데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? 네. 그래서 지금 여론이 세계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.